야, 이건 진짜. 아. 보니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위반한 게. 아니 짭정은 씨 이게 안 지킬 거면 뭐하러 이게 약속을 하고? 그래 궁금해. 왜 약속하시는 거 이렇게 약속을 다 하는 거? 어기려고 약속합니다. 맞는 말이다. 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기는 걸로 따지면은 저보다 이 남조선 사람들이 더 많이 어기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떡해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는 거 저녁에 치킨 시켜 먹고 새해 1월 1일만 되면은 술 담배 다 끊겠다는 거 1월 1일부터 다시 하지 않습니까? 어기다와 우기다를 잘. 아무튼 기다기다.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요? 북한이 지금 판문점에서 총차기 시작하고 BMZ에다가 초소 세우기 시작하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CNN에서 엄청나게 뉴스량이 맞아요. 늘어날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과로 돌아오는지.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그 대만의 최근의 사태를 보면 중국이 자꾸 위협을 가하겠자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금을 다 빼버렸어요. 와. 빼면서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기업은 훌륭한데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잘못됐다. 아. 사실은 이걸 우리가 또 군사적인 대치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국익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9.19 그 합의가 파기된 것이 우리가 현재로서는 위협이 안 되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이 북한의 좀 DNA를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의 DNA는 어떤 거냐면은 한반도에서 위협을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자기들의 그 가치와 자기들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하고 핵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위협이지만 앞으로 북한의 전략은 아마 그 군사지역 저희 비무장지대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마 도발들이 이제 만약 일어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그런 걸 조명해서 국제적으로 그런 것이 보도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한국에 들어온 자본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다년간 국방부 기자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 사실 진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건 북한이 총 차고 말고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낭만적인 장밋빛 희망 북한을 우리가 선의의 대상으로 북한이 그 기대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안겨다 줄 안보의 위협이 사실 더 크거든요. 9.19 군사 합의를 지킬 것이란 막연한 믿음. 절대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고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10년, 20년 전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불과 지난 정부 때 있었던 믿음이었잖아요. 9.19 군사 합의란 것도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오증을 선 회담의 후속 작업물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된다고 해도 크게 우리 안보에 위협되는 거 없습니다. 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지난 정권에서는 했어요 시도라고 봐도 요만큼이라도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시도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건 없고 그거 가지고 뭐 낭만적인 생각이니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거든요. 북한에 속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측에서 일정에서 우리가 손해본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그 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지들이 먼저 파괴하겠다고 했거든요. 지들이 파괴했다고.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들이 총을 쐈을 때 우리도 총을 쐈어요. 그들이 드론 날렸을 때 우리도 드론 날렸거든요.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조항 파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 우리는 파기 안 했어요. 우리는 일부 조항만 효력 정지를 하고 북한이 파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파기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효력 정지를 시킨 거잖아요. 일부 조항.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또 저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또 일부 조항을 또 하겠죠. 결국은 같은 길로 가는 건데 저쪽으로 하게 되면 명분을 줘버렸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강대강을 하게 되면 안보적으로 더 안전해지느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세게 나가면 제대로 찍소리 못하겠지. 여러분이 북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게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아유, 주로 찌그러들까요? 그러진 않죠. 절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군비 경쟁이 계속 가속화돼서 물론 계속 가속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되도록이면 충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